왕자님, 왕자님! 바다에 왕자님을 찾으려면 바다로 나가야겠죠? 마침 낚싯대를 한가득 싣고 떠나는 낚시인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을 따라가면 혹시 바다의 왕자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들만 믿을게요. 한희 씨, 제대로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낚시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잠시만요. 한 셋, 팔짱. 아니 바위 위에서 낚시하나 봐요 오늘. 야 이것도 신선한데요? 사장님 일로 가면 바다의 왕자 만날 수 있는 거 맞아요? 예. 어머 근데 도대체 바다의 왕자가 누구길래 이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세요? 아주 귀한 분이죠. 예. 흔한 분 같으면 왕자라고 안 하겠죠. 아. 이 감성돔 이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10번 정도 나와서 3번 정도만 만나도 아주 잘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바다의 왕자가 감성돔이에요? 그렇죠. 바다의 왕자 정체는 바로 감성돔. 크기도 어마어마한데다 손맛도 좋고 회맛도 좋아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인기 짱이라는데요. 미끼를 따랐을 때 찌가 요만큼. 네. 낚싯대 끝에서부터 한 4-50cm 정도 떨어지게끔 저렇게 하셔가지고 베일을 열어서 네.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살짝 던지는 순간에 놔버려요 오른손을. 아~ 그러면 저기 멀리 나가 떨어지죠. 이 시즌이 되면은 감성돔들이 육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손이 떨어지면서 육질이 좋아지고 감성돔 나중에 보시면은 일반 고기들하고 틀려요. 덩지느러미 위에 은빛 왕관을 채워놓은 것처럼 그 지느러미들이 확 살아있고 너무 예쁩니다. 던지면서 와 너무 멀리 갔다. 와 힘이 좋아요 제가. 야 일자로 그냥 아주 쭉쭉 잘 나가네요. 차. 오, 굿, 와, 굿. 와 너무 잘하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간과의 싸움. 쉽게 만나기 힘든 감성돔은 이런 갯바위 근처에서 산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왕자님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왔어요! 왔어! 바다의 왕자님 맞아요? 이야! 왕자님 맞는 것 같아요! 어디 바다의 왕자 실물 좀 한번 봅시다! 아주 큰 녀석이 잡혔더라고요. 몇 번을 씨름한 끝에 끌어올렸는데요. 아뿔싸!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뜰채가 풀어져 버렸어요. 아, 어떡해. 가버렸어요? 아니, 아, 잡혀 있어요? 다행히 낚시줄에 걸려 있더라고요. 정말 신념 감수했습니다. 아, 잡긴 잡았다. 와, 대박이다. 미쳤다! 미쳤다! 엄청 커요! 우와! 아니 요거는 뭐예요? 여왕입니다. 바다의 여왕 참돔. 야 이따 왕자님 만나기 전에 여왕님 먼저 만났네요. 그렇죠. 진짜 눈 위에 파란 색깔로 아이섀도우를 칠했어요. 예. 야 그리고 색깔은 또 어찌나 예쁜지 핑크빛이거든요. 진짜 이 사천 앞바다에 여왕님을 우리 사장님께서 잡으셨는데 야 제가 다 감동적이네요. 진짜 끝나봐.